안녕하십니까. 에듀파마입니다. 8월 13일 오후에요.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, 이 고추밭에, 칼슘제를 관주하고 있습니다. 태풍 지나가고 나서도 비가 더 왔어요. 그래가지고, 물은 많이 들어가서, 그렇게 이제 뭐 물을 줘야 될 필요는 없어요. 그런데, 그동안에 제가 칼슘 관주를 거의 못했어요. 그래가지고, 칼슘을 이제 이렇게 따로 관주를 합니다. 복합비료는 헛골에 뿌리고 그래가지고 추비는 좀 이렇게 했는데, 칼슘제를, 오랫동안 못 줬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하고, 광복절날, 내일 모레는 여기다가 또, 관주용 비료를 녹여서 또 이제 관주를 합니다. 이제 훅이 착과된 거, 이 고추들도 이제 잘 키워야 되잖아요. 요런 식으로 보면은, 이게 칼슘 결핍 증상이잖아요. 야, 안 떨어지는데. 요 꼭지가 이제 노랗게 되는 거. 또 칼슘제 부족하면 또 이렇게 해서 또 죄다 버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먼저 칼슘제 먼저 관주하고,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에는 그 관주용 비료, 하카포스를 또 이제 녹여서 줍니다. 지금은 그냥 얘네들이 엄청 이제 꽃도 많이 피고 많이 이제 풋고추가 달릴 거기 때문에 비료를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줘도 돼요. 그냥 헛골에도 쭉쭉 뿌리고 관주 시설이 돼 있으면은 매주 이렇게 녹여서 주고 그렇게 해도 뭐 무리가 없습니다. 저는 이제 태풍 지나가고 나서 여기다가 복합비료를 헛골에 뿌려준 거예요. 그러고서 이제 내일 모레 비료를 관주합니다. 노파심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비료하고 칼슘제는 따로 주는 게 좋아요. 이렇게 주면은 질소질이 먼저 이제 흡수되잖아요. 칼슘제는 나중이고. 그걸 떠나서 또 얘네가 응고가 돼서 기랑작용이라고 하나? 그러니까 흡수가 안될수 있어요. 칼슘제를 섞으면. 그래서 칼슘제는 별도로 이렇게 저는 관주를 합니다. 다른 거랑 섞지 않아요. 절대 칼슘제를 줄 때는. 이 착과가 많이 됐어요. 이런 옆에서 보면 윗부분에 밑에는 이제 다딴 거고 윗부분에도 이제 이렇게 개수로는 되게 많은데 얘네들이 좀 손바닥 길이만큼 커서 크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. 에듀파마입니다.